시어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정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여섯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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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이름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하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하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소미로다 하였더라. 아멘.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또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재창조의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시간에 하나님을 가장 깊이 체험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지혜를 공급받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세상 이기는 비밀을 회복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즐겁게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음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예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리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고대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세상은 3단체와 종교단체들이 영적 세계를 완전히 장악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언약을 주시고 보좌의 축복과 시 공간을 초월한 능력과 237의 빛의 역사가 우리의 배경이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으로 인생을 편집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기도로 설계하고 전도로 현장을 디자인하여 237 치유 서밋의 주역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라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기준이 되고 기도의 비밀을 누려 싸움의 대상을 바로 알고 쓸데없는 싸움을 싸우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과 사단에 속지 말고 매일 삶 속에서 말씀에 집중하는 서밋의 타임을 가지고 흑암과 저주와 후대에 빠져 죽어가는 자와 후손을 살릴 수 있도록 서밋의 응답을 누리는 영적 싸움을 싸우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교회가 전도 목표를 통해 훗날에 기억될 전도 운동의 대표적인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직 전도와 선교에 올인하여 300지교와 3000제자의 응답을 받고 1만 성도의 증거를 누리게 하옵소서. 앞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과 오력을 주옵시며 강단에 선포되어지는 정확한 복음의 말씀으로 서시는 곳곳마다 제자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특별히 본부 렘넌트 사역에 지도자로 세워주셨사오니 이 중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에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앙생활의 발판이 되고 디딤돌이 되시는 원로 목사님께 오력과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남은 생에 많은 제자를 남기게 하옵소서. 위기 시대에 재앙을 막을 하나 아르투시를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렘넌트의 뜰, 기도의 뜰, 이방인의 뜰이 되어 후대운동, 치유운동, 237 운동이 본격적으로 일어나 제자가 세워지고 티식계를 찾고 세우고 파송하는 플랫폼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오후 예배는 필리핀 전도학교 개강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기도팀들이 편성이 되어져서 필리핀 복음화의 초석이 되게 하시고 237과 5천 종교 살리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을 만들어 237과 방향 맞춘 나의 현장의 영적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말씀을 받습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옵시며 틀린 것으로 각인 뿌리 체질된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바꿔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서우신 성가들을 축복하여 주옵시며 찬양이 울려 퍼질 때 예배를 방해하는 흑암의 세력이 완전히 결박되게 하옵시며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들에게는 한없는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명기 3장 18절에서 29절입니다. 신명기 3장 18절 말씀부터 29절까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너희에게 가축이 많은 줄 내가 아노니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내가 너희에게 준 성읍에 머무르게 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들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쪽에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기에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고 그때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그때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 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좋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네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에 우리가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영광의 박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축복을 선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 살릴 선교사입니다.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정말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나의 현장을 찾아 누리는 귀한 시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을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에 한 90% 이상이요, 99%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의 잠재력을 개발해야 된다. 네 속에 영웅이 있다. 네 잠재력을 그래서 개발해라. 그렇게 세상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무한한 것을 심어주셨는데 바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무의식의 세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명상을 통해서 개발하고 그 무의식 속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혼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말씀하셨죠. 영혼을 가진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는 3단체 이런 곳에서는 다른 세계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른 세계가 있으니까 그 다른 세계의 맛을 봐야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우리들에게 생명의 양식인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생명력이라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영과 혼과 및 간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했습니다. 왜 우리가 영혼의 양식인 말씀을 붙잡아야 되느냐? 아니, 말씀만 붙잡으면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무한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심어두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잊지 말아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내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다는 것. 사실 이 땅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가 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는 동물들, 짐승들에게 있지 않은 하나님의 영혼을 우리 안에 담아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는 그 영혼이 살아갈 수 있는 양식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 안에 어마어마한 축복이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와 있습니다. 이 사실을 가지고 있으면은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예외 없이 우리가 모르고 있어서 그렇죠. 엄청난 배경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데 우리에게 역사하는 그 배경은 무엇입니까? 바로 보좌의 축복으로, 시공간을 초월한 능력으로, 237 나라에 나타나는 빛의 역사로 우리의 배경이 되어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신앙생활하고 있는 분들이 가장
모르고 있고 누리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극히 세상적이고요, 우리가 극히 육신적이기 때문에 보좌의 축복, 시공간을 초월한 능력, 2, 3, 7의 빛으로 나타난다, 사실 중에 사실이고 과학 중에 과학인데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축복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사실을 놓쳐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날마다 진짜 하나님의 형상과 함께 하나님의 영혼, 그리고 우리의 영혼 속에 살아갈 수 있는 말씀, 그 축복의 비밀을 누리며 나가게 될 때에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을 초월한 능력과 2, 3, 7의 빛의 배경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그때부터 우리의 눈들이 열려져요. 그전에는 눈앞에 보이는 것만, 우리 눈앞에 성공만을 위해서 우리는 달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내 안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것들이 심겨져 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배경으로 역사함을 알게 될 때에 그 속에 다른 눈들이 열려져요. 보지 못했던 귀중한 비밀들을 보는 눈이 열려지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업이 무엇인가 보여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내게 주신 기업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향한 시간표가 어떤 시간표를 가지고 계시는가 눈들이 열려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먼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형상 회복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영혼의 귀한 축복을 회복하기를 바라고요, 그 영혼 속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지는 축복의 시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기업이 있는데 먼저 오늘 본문에 보면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2절부터 보면은 르벤 지파와 갓 지파가 나옵니다. 이 두 가지 지파는 가나안 사명을 잠시 잠깐 잊어버린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셨는데 가나안 땅에 정복하는 부분들을 기업으로 주셨는데 르벤 지파와 갓 지파는 가나안 정복의 귀중한 사명들을 잊어버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두 가지 지파가 가나안 동쪽에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이방인들을 진멸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든 것들을 차지한 후에 아예 땅까지도 분배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 정복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머뭇거리는 모습이 민수기 32장에 나와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본문과 함께 이번 주간에 여러분이 민수기 32장을 같이 보셔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 신명기 3장에 그거 보면은 12절 그 위에 보면은 요단강 동쪽에 자리 잡은 지파들에서 그 밑에 민수기 32장 1절에 42절이라고 표시되어 있잖아요. 연결되어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꼭 한번 읽어보셔야 합니다. 민수기 32장에 보면은 이 두 지파가 승리하고 나니까 이스라엘 이방인들을 진멸시키고 땅을 분배받고 보니까 본연의 사명인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 사명을 잊어버리고 머뭇거리는데 그 머뭇거리는 모습이 어떻게 표현되었느냐, 32장 6절에 보면은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라고 요청합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지금 현실에 안주함으로 말미암아 착각해가지고 자기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게 하소서라고 요청하는 부분들이 민수기 32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의 모세는 오늘 본문에 보면 응답을 먼저 받았던 그들을 앞세워서 가나안 정복에 결국은 또 나서도록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게 18절이죠. 오늘 본문 3장 18절에 보면은 마지막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이 땅을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승리하고 땅을 받을 것을 알고 나니까 그만 르벤 지파와 갓 지파 두 지파는 사명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사실은 이 두 지파에게 질책하는 부분들이 민수기 32장에 나와요. 본문과 연결되어서. 아니 너희들이 40년 전에 우리가 불신앙함으로 말미암아 실패했던 부분들을 너희가 기억하지 못하느냐? 거짓을 또 지금 하려느냐? 그게 오늘 본문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40년 전에 어떤 실패를 했습니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가데스 바네에서 정탐꾼들을 보냈습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그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보고한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10명의 정탐꾼은 우리가 도저히 그 땅에 못 들어갑니다. 불신앙의 고백을 했죠. 그 가운데 두 명의 정탐꾼인 요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20살, 20살 이상 되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에서 다 죽게 될 것을 말씀했어요.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믿음의 고백을 한 요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런 불신앙에 빠졌던 40년 전의 일을 지금 너희들이 또다시 그 일을 범하려고 하느냐? 머뭇거리고 있는 르벤 지파와 갓 지파를 보고 질책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여러분 강야 세대와 다르게 아니 1세대와 다르게 이 강야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2세대들은 금방 알아차렸어요. 깨달았어요. 그래서 자기들의 생각의 틀들, 체지들의 틀들을 깨어버리고 말씀의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을 봐요. 여러분, 우리가 왜 불신앙에 빠집니까? 구원받지 못했습니까? 아니에요. 구원은 완전한 것이거든요. 한번 받으면 그 구원은 완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도 완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순간순간 불신앙에 빠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야길을 거쳐오면서도 그들이 불신앙에 빠졌습니까? 거기서 답이 있어요. 아니 강야길을 거쳐왔으면서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에 빠졌느냐 하면은 그들의 생각의 틀들이 깨어지지 않았어. 그들의 체질들의 틀들이 깨어지지 않아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문제 닥치면 어디에 불신앙에 빠지는 부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했다면 저와 여러분 구원받았습니다. 그 구원은 한 번 주신 구원은 완전하신 구원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복음도 완전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완전하신 그 복음과 왜 그 구원의 축복을 못 누리느냐 하면은 구원이 완전치 못해서 복음이 완전치 못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불신앙의 체질들 때문에 우리의 생각의 틀들 때문에 우리의 체질의 틀들 때문에 그 틀들이 깨어지지 못해가지고 결국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으면서도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결국 시큰 다 하고 나서 후회합니다. 아, 내가 진작 깨달을 걸.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여러분.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인도하신데도 불구하고 지나놓고 알아요. 후회해요. 그래서 늘 그 생활이 반복되어져요. 왜 그러냐?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생각의 틀들, 체질의 틀들이 우리를 장악하고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들은 자신들의 생각의 틀을 깨고 가나안 정복의 선봉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어떤 말씀을 주시느냐? 민수기 32장
20절에서 23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실 것이다. 중요한 말씀을 주셨어요. 너희가 다 무장하고 나가라.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선봉에 서서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가는 자들에게 모든 것 완벽하게 책임지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선봉에 서서 영적 싸움을 하러 나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신다는 사실을 고백한 것이 바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민수기 32장 2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나가게 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보장해 주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여기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나가는 모든 자들에게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보장해 주시는 그 축복을 주시겠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더욱더 확실하게 우리가 붙잡기 위해서는 이 앞에 있는 말씀들을 여러분 볼 필요가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마태복음 6장 33절 이전에 25절부터 32절까지 보면은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 하셨어요. 들의 백합화를 보라. 공중의 새들을 보라. 그러면서 너희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염려하지 말라. 그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주의 일을 위해서 나가는 걸음걸음마다 여러분은 모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배후에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고 간섭하시고 보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237 나라 어떻게 우리가 살릴 수 있습니까? 아니 5천 종족을 우리가 어떻게 살릴 수 있습니까? 이 언약만 붙잡고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장해 주신다라는 거, 여러분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죠. 이것 없이 우리가 어떻게 237 나라를 살릴 수 있습니까? 이것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5천 종족을 해서 나갈 수 있습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언약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일을 위해서 나가서는 여러분 모든 걸음걸음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책임져 주십니다. 보장해 주십니다. 이 사실 붙잡고 신앙생활에 흔들리지 마시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흔들리는 것은 여러분 체질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잘못 생각된 틀들, 이제까지 체질을 통해서 틀들이 이루어졌는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여러분 흔들려, 그건 여러분 사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간섭하시면서 언약 붙잡고 나가는 여러분 걸음걸음마다 완벽하게 책임져 주십니다. 보장해 주십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 축복을 회복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심어둔 하나님의 형상과 영혼의 비밀과 그 영혼이 살아나는 양식인 말씀의 비밀을 갖고 있을 때에 우리의 배경이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을 초월한 능력과 237의 빛의 역사로 나타난다 했습니다. 우리의 배경이 그때 우리에게 보여주는 두 번째 있습니다. 그게 뭐냐?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여러분 시간표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아는 비밀에 눈이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60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죠.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모든 시간표는 시계는 내가 차고 있지만은 우리를 향한 시간표는 누가 갖고 계시냐? 하나님이 갖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오늘 모세를 향한 시간표도, 모세 후계자 여호수아를 위한 시간표도 하나님이 갖고 계셨습니다. 그 부분들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먼저 여기 본문에 보면은 응답받은 지파들이 맨 앞에 선봉했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는 것부터 중요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응답받은 사람들이 선봉했었어요. 18절에 그 말씀 아닙니까? 너희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응답받은 르벤 지파, 갓 지파 선봉했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먼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는 것부터 먼저 되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말씀의 은혜와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말씀의 이해부터 먼저 되어져야 합니다. 말씀의 이해가 되어지게 될 때 거기에 말씀을 통한 은혜와 말씀을 통한 응답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다른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그 복음을 설명해서 모든 사건들과 문제와 일들을 하나님께 일으켰지, 그 사건과 일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복음만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도 보면은, 창세기 보면은 맨 앞부분에 네 가지 사건이 일어나죠. 그 다음에 네 명의 족장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네 명의 사람이 나옵니다. 그 네 명의 사람을 통해서 일어난 하나님의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굳이 말한다면은 네 사건과 네 명의 족장 이야기 아니라 사실은 창세기는 창세기 3장 15절 이야기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언약을 아브라함이 붙잡았고요. 이 언약을 이삭이 누렸고요. 이 언약을 사실은 헷갈려가지고 희미하게 붙잡은 야곱은 고생하다 나중에 확실하게 되었고요. 요셉은 이 언약을 붙잡고 결국은 애굽의 총리가 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사람들을 살렸어요. 여러분, 요셉이 붙잡았던 가나안 땅의 언약이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이에요. 그리고 창세기는 다른 것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출애굽기는 뭡니까? 많은 기적이 일어나요. 많은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그 기적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의 비밀, 그 비밀을 붙잡은 자는 당연히 기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겁니다. 희생제사의 비밀, 피의 제사, 어린 양의 피.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빠져나오지 못하는 애굽에서 빠져나옵니까? 바로왕에서 어떻게 빠져나옵니까? 여러분, 말이 400년이죠. 자녀를 놓으면 저절로 노예입니다. 그 자녀를 놓으면 또 노예입니다. 그런 생활 속에서 400년 지나왔는데 어떻게 그 400년 노예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아침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까? 그게 출애굽기 3장 18절에 어린 양의 피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피의 언약의 비밀을 붙잡는 자는 죄에서, 사단의 손에서, 운명에서 빠져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걸 말하고 있는지 출애굽기예요. 그리고 예배 드린 것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예배를 설명하기 위해서 성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피제사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게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고요. 그리고 복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을 정복했잖아요. 복음 회복하는 것을 말해요. 사사기서에 14명의 사사가 나와서 반복된 실패들을 계속해요. 무엇을 말합니까? 복음을 회복해야 될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복음을 회복하지 못하면 결국 사사기 시대가 옛날에 성경에 나오는 시대가 아니라 지금 우리 시대에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룻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살아가야 될 이유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여호수아, 사사기,
룩기고요. 그리고 결국은 이 모든 복음의 핵심인 메시아를 기다리라는 것. 분명히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그 메시아를 기다리라는 그게 역사서와 함께 선지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왕들을 보내고 제사장들을 보내고 선지자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것을 통해 무엇을 말하느냐? 이 땅에 온 왕들, 제사장, 선지자를 내가 보냈지만은 그게 참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 참 메시아를 기다리라는 것. 그게 역사서와 선지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오셨다라는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복음서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과 모든 서신서는, 신약에 나오는 모든 서신서는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하면 이 땅에 이루어진 성령의 역사들을 기록한 것이 바로 사도행전과 모든 서신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영적으로 엄청난 혼란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데, 아무리 영적으로 혼란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언약의 비밀을 붙잡은 자는 마지막 시대에 왕 노릇하게 될 것이다. 그게 계시록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을 말씀드렸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한마디로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다른 이야기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이 말씀을 왜 우리에게 주셨느냐? 로마서 15장 4절에 말세를 사는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었다 말씀했고요.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장래에 일어날 거울로, 본보기로 주었다 말씀했고요. 그리고 베드로후서 2장 6절에 말세의 본이 되는 말씀이라 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붙잡으면은 그 속에서 우리의 영이 살게 됩니다. 그 속에서 우리에게 우리도 모르게 면역력이 생겨요. 모든 것들을 물리칠 수 있는 면역력들이, 여러분 우리 안에 면역력이 강하면 아무리 세균들이 들어와도 그 면역력이 물리치게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말씀을 깨닫고 말씀의 은혜를 받는 만큼 우리의 영이 살게 되고, 영이 살 뿐만 아니라 모든 재앙의 역사를 물리칠 수 있는 면역력이 우리 안에 생겨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말씀을 깨닫고 말씀의 은혜 받는 만큼 모든 문제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증거가 보여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여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말씀을 붙잡으면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에게 보장해 주신 것이 바로 절대 승리구나라는 사실들이 보여집니다. 여러분,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서 말씀 붙잡고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결국은 절대적인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현장에서 우리의 싸움은 지난 시간까지 계속 싸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대적을 붙여주시고 그 대적들 앞서 하나님이 싸우시는 싸움인 거예요. 하나님께 대적을 붙여주시고 그 대적 앞에 하나님께 싸움을 싸우시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싸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22절을 보세요.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자들에게 절대적인 승리를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싸워주는 싸움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체험하면은 날마다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담대함들이 생기게 돼 있어요. 사도행전 3장에 나면서 앉은 백리를 베드로가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것으로 베드로에게 돌아온 결과는 칭찬이 아니라 종교 법정 속에 쓰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그 종교 법정 속에 서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말씀했습니다. 아니 지난날 계시종 앞에서도 벌벌 떨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어떻게 하면 이 베드로를 죽일 것인가 하는 그 종교법 중에 써가지고 담대하게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는 것이다. 어떻게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싸움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속에 베드로에게는 담대함이 생겼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전술 전략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특별히 무슨 여러분 계산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다윗은 그냥 골리앗 앞에 섰었어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은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느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 다윗에게 그런 담대함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싸우시는 싸움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46절에 말씀하고 있죠.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실 것이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들의 먹이가 되게 하겠다. 온 땅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내가 알게 하겠다. 어디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이 싸우시는 싸움인 것을 다윗은 알았던 겁니다. 그 속에서 나오는 담대함.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앞에 가서 세상의 종노릇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언약 붙잡고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게 될 때 하나님 여러분을 앞서서 하나님이 싸우시는 겁니다. 그 사실을 날마다 체험하므로 말미암아 어떤 현장에서든지 당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우리에게 구원받은 신분인 저와 여러분이 주신 축복이에요. 그 축복을 당연히 누려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현장 속에서든지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담대함으로써 하나님의 높은 이름을 드러내는 그 축복된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 붙잡고 나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대적을 붙이시고 그 대적을 붙이신가 더불어 내가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 앞장서서 싸우는 싸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모세가 하나님께 요청하죠. 25절에 보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2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여러분 사실은 모세가 이미 들어갈 수 없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120살 나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부분들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진짜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아름다운 땅이 늘 있었고 그 땅을 보기를 원하는 마음들 때문에 자기는 못 들어갈 줄 알았지만은 그 땅을 건너가게 없어서 2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26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만해도 족하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못 가게 하신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하나님이 데려가신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모세의 체질은 가나안 정복의 체질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 직전에 모세를 데려가신 겁니다. 모세의 체질은 광야의 체질이었고 사실은 모세의 체질은 애굽의 체질이었습니다. 가나안 정복의 체질과 맞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까지 다 이야기하고 모세의 시간표가 이까지 다 이야기하고 하나님 기어코 모세를 데려가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러분 모세의 죽음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생략되어지고 여호수아란 후계자를 세우는 부분들이 28절에 나와요. 왜 모세의 죽음을 생략했을까요? 지금 시간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시간표가 중요하다는 거. 너로 말미암아 여호수아가 세워지는 후계자로 세워지는 지금 시간표가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사실은 모세의 죽음을 생략해버렸어요. 그리고 사실은 모세의 시체조차도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 왜냐? 모세가 우상화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중요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모세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후계자 여호수아를 세우시는 부분들이 28절부터 나옵니다. 결국 가나안 정복의 역사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누릴 사람은 여호수아입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했고요. 그게 모세에게 주신 기업이었고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기업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고 중단되지 않도록 차질 없이 계속되어지도록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오늘 본문에 세우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 사실은 강야길 40년 동안에 가는 동안에 모세를 통해서 인턴십이 그대로 믿음의 인턴십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듯이 여호수아는 별 어려움 없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었어요. 왜냐? 40년 동안에 모세와 같이 행하면서 모세를 통해서 믿음의 인턴십을 이미 거쳐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사명 다하고 렘넌트들에게 중요한 것들을 전달하고 가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도 한 번뿐인 우리 생에 우리의 사명을 다하고 우리의 후대들 렘넌트들에게 중요한 것들을 전달하고 가야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든 중직자들 진짜 여러분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인생의 역사하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 증인들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전문인들 우리 모든 교사들 렘넌트 대할 때마다 그들의 믿음의 역사들을 책임지는 그를 놓고 기도하고 그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중직자들 통해서 인생의 중요한 믿음을 배워야 되고요, 인생의 중요한 교육이 되어야 되고요, 우리 렘넌트들은 우리 교사들이나 우리 전문인들 통해서 믿음의 중요한 교육들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사역들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이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남기고 가야 될 우리 후대들에게 바른 언약이 전달되고 바른 믿음이 되어져서 전달되어서 우리 후대들로 말미암아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주역들로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일에 심부름하게 될 때 하나님 여러분의 배후에 모든 축복을 몰고 가실 겁니다. 이 일에 응답받는 우리 하나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지니라. 오늘 우리 찬양대 찬양했잖아요. 하나님 만드신 나, 하나님 주신 나의 것, 하나님 주신 나의 현장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 심어두신 그 세 가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명, 그 생명력인 말씀 그 속에서 배후의 배경이 되어서는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을 초월하는 응답과 237의 빛의 역사를 누리면은 나타나는 역사가 말씀이 보여지고 그 말씀 속에 눈이 열려짐으로 말미암아 말씀 속에 나의 것, 나의 현장, 하나님 만드신 나가 발견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걸음걸음마다 하나님 여러분을 증인으로 세우셔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로 여러분 생애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이래 우리 모두가 이 축복 가운데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지니라 말씀하셨는데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 만드신 나, 하나님 주신 나의 것, 하나님 주신 나의 현장 발견되어지는 시간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간구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나오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등록하셔서 말씀의 은혜와 성도의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 새가족실에서 잠시 친교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일찍 오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필리핀 전도학교 개강 예배로 드려집니다. 목사님 사역과 우력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7일 화요일부터 8일 수요일까지 2021 북미주 산업인 대회에 참석하십니다.
정기재직회가 오늘 2부 예배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전도기획위원회가 오늘 오후 1시 30분 담임 목사실에서 있습니다. 권채례 기강이 9월 6일 오전 10시 30분 본당에서 있습니다. 선교위원회와 남녀전도의 원례회가 9월 12일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대구광역시 행정명령고시 시행에 따라 이번 주 식당 식사는 준비되지 않습니다. 예배 중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손 씻기, 기침 내절 등 행동수칙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훈련 안내입니다. 2021년 가을학기 중직자대학원 등록 안내입니다. 모든 성도를 대상으로 등록환급은 1에서 6학기가 6만원으로 교회에서 2만원을 지원하여 본인 부담금은 4만원이며 3호 평생중대원 및 대학생은 교회에서 1만원을 지원하여 본인 부담금은 2만원입니다. 10월 17일 주일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고 자세한 문의는 김상진 장로께 하시기 바랍니다. 2021 북미주 산업인 대회가 9월 7일 화요일부터 8일 수요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남녀 전도회 리더 강단 포럼 훈련이 전도회 회장, 부회장, 총무를 대상으로 9월 10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 하나홀에서 있습니다. 농인 전도학교가 9월 11일 토요일 오후 3시 세미나실에서 있습니다. 주 노찬 장로회 10명 참가합니다. 강윤경 전도사, 강만동 명예집사, 심숙이 권사 첫째 딸, 김기한 성도 결혼식이 9월 11일 토요일 오후 1시 하나교회 본당에서 있습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7 이방인의 뜰 프로젝트 한나라 품기 폴란드 편. 이번 주에 소개해드릴 나라는 독일부터 러시아까지 총 7 국가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동유럽의 중심 폴란드입니다. 폴란드의 국교는 로마 카톨릭이며 전체 인구 약 3,800만 명 중 92%가 카톨릭 신자입니다. 때문에 국민들에게 있어서 카톨릭 신앙은 폴란드의 정체성으로 인식될 정도라고 합니다. 2차 대전 당시 폴란드에는 유대인 300만 명 이상이 거주했다고 하는데요. 나치 독일의 폴란드 점령 때 대다수 학살당했으며 그들의 재산은 국유화되었다고 합니다. 이 당시 폴란드 또한 나치 정권의 유대인 학살에 동참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는 현재까지도 재산 배상 청구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이스라엘과 폴란드의 대립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곳에도 영적 축복의 비밀을 누리며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세워지도록 이번 주는 폴란드를 위해 기도합시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성함을 부르실 때 앉은 자리에서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민국 성도님이 인도하셨습니다. 남육전도회고요. 일대 교구입니다. 상인 5지역입니다. 이헌중 씨. 예, 우리 세 가족 소개했습니다.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하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심어준 하나님의 형상,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 그 생명을 살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셨는데 이 축복된 응답을 누림으로 우리 배후의 보좌의 축복과 신공간을 초월하는 능력과 237 나라를 살리는 귀한 축복된 증인들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 이현중 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귀한 교회로 불러주셨사오니 이의 이름을 하늘의 생명록에 기록하여 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심어둔 귀중한 축복된 응답을 누림으로 세상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귀한 증인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구별하여 믿음과 신앙의 고백을 담아 주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11조로 성경금으로, 건축원금으로, 장학헌금으로, RUTC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제목을 따라 모든 드린 예물들 위해 축복하시며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후대들이 일어나며 제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지역의 문화가 바뀌어지게 하시고 세계의 재앙을 막는 일에 쓰임받는 귀중한 예물되게 하시며 드린 손길과 가정과 산업에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빛의 경제, 숨은 경제가 회복되는 귀한 증거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육 간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께서 보장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입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언약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들을 붙잡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손들 위에 모든 지교회와 선교지와 온라인으로 예배되는 모든 현장과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